자, 오늘은 조립에 들어가기 전에 전동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자.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동 드릴들이 쫙 있는데 브랜드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동 드릴들이 많은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전동 드릴과 임팩 드라이버. 보면은 앞에 이렇게 척들이 있는 것들은 전동 드릴, 그리고 앞에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는 건 임팩 드라이버. 전동 드릴 같은 경우는 굳이 목공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가정집에서도 많이 하나씩은 구비해두면 좋고, 나도 처음에는 하나 사고 한 게 지금 이만큼이 된 건데, 보면은 브랜드는 여기 디월트도 있고, 여기 포터 케이블, 그리고 마키다, 페스툴. 자, 그러면 어떤 브랜드께 가장 좋으냐? 지금은 다들 성능들이 좋아져갖고 크게 브랜드별로 차이는 없어. 물론 힘 차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있기는 한데 딱히 치명적으로 다른 차이점은 없어. 보면은 디월트는 왜 샀냐? 처음에 아는 게 디월트밖에 없어서 샀고, 그 다음 포터 케이블, 이거는 예뻐서 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이제 마키다들인데, 마키다는 보통 배터리 때문에 이제 쭉 마키다 제품을 사게 됐지. 근데 지금은 페스툴 배터리가 더 많기 때문에 페스툴 제품을 거의 사는 편이고, 그냥 지금 전동 드릴을 사야 하는데 어떤 걸 사야 하느냐? 그러면은 색깔이 이쁜. 자, 그럼 전동 드릴과 임팩 드라이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긴 거, 앞에 척이 없고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임팩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고 앞에 척이 있고 위에 숫자가 써져 있어. 이렇게 보면은 전동 드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요즘은 두 개의 임팩이나 일반 전동 드릴이나 성능들이 좋아져 갖고 크게 이때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회전 방식에 있어. 내가 여기 설정해 놓은 힘만큼 회전을 하면서 계속 도는 거고, 임팩은 회전하면서 한번 힘이 닿으면 한 번씩 쳐줘. 이렇게 팍 때려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자, 보면은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른 나무이기 때문에 힘을 약하게 해도 다 들어가. 내가 힘을 약하게 설정해 놓고 보면은 설정해 놓은 힘대로 가고 더 그대로 회전하면서 멈춰야 가. 힘을 세게 바꿔 놓으면 더 들어가고, 약하게 하면은 걸리면서 더 이상 회전하지 않아. 자, 임팩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힘이 걸리면은 한번 쳐줘. 이게 회전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스패너 할 때 마치 우리가 스패너로 무언가 잠글 때 꽉 잠그고 한번 툭툭 쳐서 더 꽉 조여주듯이, 애가 돌면서 한번씩 회전 방향으로 한번씩 탁탁 쳐준단 말이야. 이렇게 쳐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타격을 주면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임팩 같은 경우는 십자 드라이버는 절대 안 썼어. 십자 드라이버를 임팩으로 해서 애를 쳐주다 보면은 피스가 다 뭉개지거나 아니면은 오크 같이 단단한 거에 들어갈 때 쳐주면 피스가 부서져.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 할 때는 임팩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거의 임팩은 이렇게 육각이나 볼트 너트 조일 때만 이제 임팩을 쓰고.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야. 근데 이렇게 표시가 드릴 드라이버 한마, 망치 모양 한마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들도 있어.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드릴하고 드라이버는 거의 비슷해. 약간 메커니즘이 조금 다를 뿐이고, 특이한 건 한마지. 이렇게 해머 기능이 있는 거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앞으로 쳐줘. 임팩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회전 방향으로 한 번씩 쳐주면서 더 조여지게 만드는 거고, 한마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거 할 때 한 번 돌면서 때려주면서 가니까 좀 더 잘 뚫리지. 주로 많이 쓰는 게 지금 마키다랑 페스툴 이렇게 있는데, 두 개 비교해갖고 어떤 게 힘이 더 좋느냐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는 솔직히 그런 건 필요가 없고. 지금 이게 74짜리 피스인데 이 피스도 잘 안 써. 자, 이렇게 긴 피스를 막 박아대는 거는 목조주택 할 때면 모를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정도 힘까지 필요하지도 않아. 그래서 솔직히 12V면은 충분해. 근데 배터리가 거의 다 18V를 사용하다 보니까 18V짜리 전동 드릴을 쓰는 거고, 애가 힘이 딸려서 일을 못한다 이런 일은 없어. 어떤 걸 써도 여기 있는 거. 단지 내가 정확하게
박느냐 못 박느냐 차이인데, 내가 정확하게 박으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힘의 문제는 없어. 막기다랑 페스툴 두 개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가격이 거의 두 배 이상이지. 정확하게 요즘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살 때만 해도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차이가 났어. 자, 왜 굳이 페스툴을 쓰느냐 하면, 그냥 크게 없어.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냥 이걸 쓰면 기분이 좋아. 사실 원목이나 이런 MDF류들 하고, 이 원목 같은 경우도 지금 소프트우드인데 물은 나무, 그리고 이런 하드우드들이랑도 성질이 달라. 피스 박는 것도 나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피스를 여기다 박는다고 쳐보자. 자, 여기서 여기다 박을 거니까 이렇게 박을 수도 있어. 근데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길을 먼저 내주고 스크류가 들어가는 게 좋아. 원목 같은 경우 이렇게 원목 바로 들어가면은 쪼개진다 이러는데, 쪼개질 때도 있고 안 쪼개질 때도 있어. 운이 좋으면 안 쪼개지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쪼개지는 거고, 항상 쪼개지진 않아. 뭐 끝부분,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쪼개지지. 이렇게. 근데 원목도 중간 부분에서 천천히 들어가면 안 쪼개져. 근데 그거는 내가 피스를 힘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천천히 들어가고 힘을 빡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피스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전동 드릴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피스 작업을 한다 하면은 무조건 길을 내주고 가는 게 좋아. 길을 살짝 내주고 꽂아두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피스가 흔들릴 리도 없고, 이렇게 해서 막 어디로 갈지 모르게 피스가 흔들릴 리도 없고, 길만 살짝 내주고 긴 것도 이렇게 하면 꽂아두면 되잖아. 꽂아두고 쭉 들어가면 돼.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피스 박는 건데, 자, 나무마다 힘이 다르고, 그리고 나무랑 나무끼리 붙일 때도 있고, 그냥 하드웨어를 붙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나무에 무언가를 박는다 하면은 무조건 길을 한번 내줘. 피스가 들어갈 길을 한번 내주고, 그 다음 박어. 자, 나무에 이런 철물을 붙인다고 했을 때 살짝만 길을 내주고 이렇게 박아주면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꽉 고정이 됐지. 자, 그러면 전동 드라이버에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있어. 이 힘이 다르거든? 힘을 조절해 주는 건데, 무조건 힘이 세면 좋지 않다는 게, 자, 힘을 21로 해놓고 피스를 박아주면은 분명 고정은 됐는데 여기서 계속 돌지. 이러면은 고정이 안 돼. 안에, 나무 안에 나사선이 나는데 그게 다 뭉개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안 돼. 그럼 빠지지도 않지? 힘을 약하게 해서 똑같은 길이의 피스로 이래야지 고정이 꽉 된 거야. 난 나무가 피스를 꽉 물 수 있게 해줘야 하거든? 특히나 이렇게 무른 나무들, 소프트우드들은 이거를 세게 해버리면은 안에서 나사선이 다 뭉개져 버려. 그래서 나무가 피스를 잡질 못해. 안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그게 다 갈려져 버리니까 잡아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힘 조절을 해서 꽉 끼게, 이렇게 꽉 끼게 해줘야지 정확하게 박는 거야. 전동 드릴로 피스를 박는 걸 알아봤잖아? 그러면 중요한 게 피스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지금 이 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갖고 다니는 통이고, 이거 그대로 작업실에도 다 구별이 되어져 있고, 자, 보면은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지. 자, 보면은 앞에 검은색 부분에 PH2, PG2, 앞에 3.5, 25, 4.0, 15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앞에 3.5는 이거의 두께야. 두께고 뒤에 25는 길이. 그래서 보면 3.5, 20, 4.0, 15, 4.0, 25 이렇게 다 굵기별로,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구별이 되어져 있지. PH2와 PG2가 있는데, 보면은 둘 다 십자 드라이버야. 얘네도 십자 드라이버고, 근데 규격이 조금 달라. PH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 피지가 규격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pH를 많이 쓰고, 해외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쓰는 철물들이 다 피지야. 그래서 나도 피지를 많이 쓰는 편이고, 피지가 좀 더 잡아주는 게 강해. 여기 십자가 두 개가 대충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두 개가 달라. 피지가 좀 더 드라이버 비트랑 닿는 면적이 크고 꽉 잡아주게 설계되어져 있고, 두 개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피지 같은 경우는 십자 주변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 십자로 엇갈려서 홈이 파져져 있는 게 이게 PG2고, 아무것도 없는 게 PH2. 당연히 드라이버 비트도 이렇게 PH2와 PG2로 나뉘어져 있어. 보면 두 개가 거의 같아 보이는데 살짝 달라. PG2가 훨씬 깊게 되어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동 드릴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동 드릴이 사용하기 쉽지?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데 목재에 박는 건 또 다른 얘기야.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나는 당연히 쉬울 줄 알고 시켜보면은 피스를 막 이상하게 막아놓는다던가, 피스 다 뭉개져 있거나 아니면 덜 박혀져 있거나 힘을 제대로 못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숙달이 돼야지. 항상 말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거는 한 5분 10분이면 다 배워. 유튜브 봐도 다 나오고, 책 읽으면은 뭐 요만큼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들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숙달이 되도록 느껴보는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숙달이 돼야지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나라도 제대로 숙달이 되도록 해. 실제로 1년 2년 돼도 피스 하나 못 박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거의 그랬어. 한 80%는 그래.